수술 이후에 감각 이상이 생기는 것은 의외로 흔한 일이에요. 이게 왜 생기느냐? 안녕하세요. 자라나라 머리머리 뉴헤어 고용원장입니다. 모발 이식은 머리카락을 이식하고 채취하기 위해 두피에 외상을 가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몇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감각 이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이후에 감각 이상이 생기는 것은 의외로 흔한 일이에요. 이게 왜 생기느냐? 수술 중에는 채취 부위와 이식 부위 모두 외상을 입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당 부위에 감각 이상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모발 이식 후 이식 부위가 저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모발 부위 주변에 약간의 상처가 발생하면서 신경에도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식 부위가 저리는 것은 정상적이며 생리적인 반응이에요. 해당 부위가 치유되고 신경이 감각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발 이식 수술 후에 감각 이상이 얼마나 흔하게 나타날까요? 감각 이상은 매우 흔한 증상이에요. 절개, 비절개 수술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경우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술 종류에 상관없이 일시적인 부작용이에요. 수술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각 이상이 서서히 회복이 됩니다. 또한 환자가 경험할 수 있는 감각 이상의 정도가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분은 이제 치료 부위에 아무런 감각이 없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제 따끔거림, 자결감 또는 이제 가려움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따끔거림, 자결감, 가려움증은 자극적일 수는 있어요. 실제로는 신경이 치유될 것이라는 좋은 신호입니다. 서서히 시간이 지나며 두피에 감각이 돌아오고 불편한 감각이 가라앉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발 이식 후에 생긴 감각 이상은 얼마나 지속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환자마다 다르며 개인별로도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몇 주 안에 감각 이상이 사라지지만 회복에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는 등 더 긴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감각 이상은 신경이 회복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예요. 오늘은 모발 이식 후에 생기는 감각 이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강해진 두피와 개선된 모발 상태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